벌써부터 이거. 응? 저 다 오이개들이에요? 무섭죠. 행사장에 가다가 몽둥이로 그런 폭력 세례를 당하기도 했고, 이 큰 삽자루가 날라오기도 하는. 실질적인 이 살해 위협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높다. 방금 오버제로. 前に行って前に。前で。これの前。 유탄 호우 마무리. 실제로 우리가 이 고속도로를 그 달리는데 어디서 알고 그 차량이 우리 차를 막 앞지르고 취소거니 해가지고 큰일 날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큰 사고 날 것 같아서 우리가 승용차를 세우는 순간 앞에 앞질러가지고 일장기로 저희 차량을 취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꼭 숨겨야 할 부분, 숙소 문제라든가 이 몇 시에 행사장으로 이동한다든가 그런 것은 비밀로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면 그 정확하게 미리 와 있어요. 우익 단체들이. 의장님이 예약하신 숙소 주변에 의사들도 예. 다 똑같아요. 갑니다. 예. 어떻게 알고 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저도 의아스럽죠. 일본을 방문하거나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가지도 않았는데 일본 우익들이 먼저 우리를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기 위한 그 딱 건물에 들어가면 건물 입구에서부터 큰 확성기를 틀어놓고 위안부는 매춘부다, 위안부는 가짜다 소리를 외칩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일본어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제가 가는 곳곳마다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알았지?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지금 어디세요? 그 주택 전시관 사이 정도에 있는 주차장에 있거든요. 아, 그쪽으로 네. 올라갈게요. 네네네. 지난 1월 강추위 속에서 접선하듯이 만난 제보자.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PD수첩을 찾은 그는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드시 알려야 될 내용을 알아야 될 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그건 역사태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신분을 감춘 채 살 수밖에 없었던 세월.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적을 상대로 해외 공작을 진행했던 해외 공작관입니다. 혹시 좀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거는 제가 활동하던 당시에 받았던 표창장입니다. 국정원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해외 공작관이었던 제보자. 그는 주로 일본에서 대공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동포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활동할 때 같이 했던 제 동지들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찍어놓은. 왜곡된 역사의식으로 일본 사회에 혐한 분위기가 확산되자 그는 교민들과 함께 역사 바로 알리기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국정원에 복귀했을 때 충격적인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 오사카 근무를 나가기 전이었죠. 그냥 가는 거 반스까지 벗기라 그래. 그러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 상사분이 반스까지 다 뒤지라 그래. 공항에서죠. 일본 공항 당국이 그렇게 하도록 해놓으라고 협조를 요청한 거였겠죠. 비공식적으로. 그분이 윤미향 씨였다 그러더라고요. 또는 이제 최재익 씨 같은 경우는 독도소 전공연대라는 분이 계신 분인데 일본에 가서 직접 그 다케시마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고 하니까 일본 우익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언제 오는지 어떤 루트로 이번에 돌을 것인지 그런 거를 미리 알아야 우익단체들도 쫓아다닐 것이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정보를 이제 국정원이 주었다는 거죠. 일본 극우들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최재익 씨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 수십 명의 극우단체 회원들이 공항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최 씨의 입국 정보가 이들에게 유출된 것.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갔을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대표적인 극우단체 간부 센자키 씨. 그에게 정보를 준 곳이 정말 한국의 국정원이었을까? 센자키 씨를 직접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혐한을 주도한 극우단체가 설립했다는 일본 제1당. 센자키 씨는 현재 이 당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チェジェイク。あんなね、嘘つきのね、ゴロつきみたいなやつをね、偉そうな顔してね、なんでか知らんけど、こっちに来たら偉そうな顔して、ね、私たちに、こう、抗議させないような。だから、それも やっと止まったんですよね。그들은관련정보를어떻게입수했을까?まあ、公安はかなり、僕らの各県連 の、 本部長とかなんとかには、担当がついてますからね私にもついてましたしそっちから情報を流すとか流さないじゃなくてあくまで協力関係ですから民間활동하신분들이일본에가는정보를일본공안기관에주고일본공안기관은그걸다시일본우익들한테돌리고스즈키노부유키인가뭐그런말뚝테러소녀상이했던우익들이한국에들어오고해요근데일본에서는그런걸저희애들한테알려주지않아요근데우리들같은경우는너무쉽게우리가보호해야될우리국민들의정보들을넘겨주니까그러니까국정원은일본공안에게정보를넘기고일본공안은극우단체에넘겨서독도와위안부단체들이그동안각가지수모를당해왔던것그뿐만이아닙니다국정원은일본우익단체를한국에초청해접대한사실까지있다고합니다일본우익접대하는거는정말로마음이쓰라렸던걸로기억을해요그리고그런우익인사들이온경우에의전연차량이따로있죠승용차가승용차그렇죠고급승용차들도나가고안내해줄수있는직원도따라나가고필요하면이제전문관광가인들을붙이기도하고안보관광이라고하는게있거든요그러니까 DMZ 라거나예를들어뭐전쟁기념관이라거나아니면뭐
그거에 관한 요구가 하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식사 접대도 하고, 저희는 그냥 식사 조정이라고, 외부 조정, 식사 조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하고. 한식을 그렇게 거부감 없이 그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식당으로 가는 것이고, 이분들은 이제 도저히 한식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취향까지 고려해서. 일본 군 세력을 국가정보기관이 지원했다. 지원했죠. 그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던 일본의 그 우익 인물들이 사쿠라이 요시코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을 한 거예요. 그게 국가 기본 문제 연구소예요. 사쿠라이 요시코, 생소한 이름인데요. 바로 뒤에 보이는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중심이 돼 만들었다는 우익 단체가 이제 화면에 나오는 국가 기본 문제 연구소, 줄여서 국기련이라는 단체입니다. 국기련, 좀 생소한 편이죠? 네, 저도 국기련이라는 단체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단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다가 최근 일본 신문에 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이시는 이 기사인데요. 네. 바로 이 단체에서 한국인들에게 상을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상식 당일 그 수상자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시상식 당일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에 가는 대신 화상으로 상을 받게 됐다는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진짜 방금 막 상을 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네, 방금 받았죠. 상은 그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뭘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낭독하고 주무로 네. 수상식을 하고 그다음에 네, 뭐 상금 상품 뭐 그다음에 상장 이런 거는 이제는 따로 보내는 따로 보낸다고요? 우편으로 이렇게 다 어떤 내용의 상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본의 많은 그 위안부 문제라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일본 소위 우익이라는 이야기 이유로 인해서 소개되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 책을 황의원 대표와 저는 소개했고 국가기본연구소 측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에게 준 겁니다. 국기련에서 출간한 일제징용에 관한 책과 위안부 관련 책을 번역, 출판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본 극우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이 모두 이 책에서 제공한 논리였습니다. 강제연행의 그 근거가 뭔가 하면 근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내가 강제연행 당했다, 끌려갔다라고 했던 그 주장이 유일한 근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증언이 과연 일관성 있냐 하면 아니에요. 지금 소위 말하는 매춘부라는 사람들하고 그때 위안부하고 저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가난이 가해져.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강남 오피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본 극우들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은 소녀상 철거를 외치며 수요 집회 반대 시위도 매주 하고 있었습니다.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께서 오늘 직접 수여를 하셨고, 네. 뭐 파일럿트 만년필? 만년필하고 파일럿트가 아니라 파일럿 아니야? 이름이 뭔 최고의 만년필? 아주 좋은 만년필이라고 그거랑 그 다음에 상금은 합쳐서 1만 달러. 이날 상장과 1만 달러의 상금을 사쿠라이 이사장으로부터 수여받은 것보다 이들을 더 감동케 한 이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사장이신 사쿠라이 요시코 상은 일본에서도 저명한 언론인 아닙니까? 그분의 그 대단히 발이 넓고 또 그리고 대단한 상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상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었죠. 저와 황의원 대표가 수상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스가 총리와 문부과학상이 네. 두 분이 저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저 놀랐어요. 스가 일본 총리가 직접 두 사람에게 축전을 보내왔다는 것. 스가 총리와 각별한 친분을 자랑한다는 국기련의 사쿠라이 이사장. 아케마시테 오메데토우 고자이마스. 사쿠라이 요시코 데스.
아베 총리와도 각별해 자신의 개인 방송을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마 기사조선이 こんなに 厳しくって 국사 환경이 厳しい 時に 自民党でよかった 아베 総理でよかった 本当に 頼もしく 思います. この外交の局面においてね 今ほど 日本が 存在感を 持ったことって 総理 過去の 歴史で 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 まあ、 過去の 歴史で見て 一番 というほど 私も 傲慢 ではない んですが 일본 극우의 마돈나라 불린다는 사쿠라이 요시코 아베 총리는 그녀의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사쿠라이 요시코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민간단체 그리고 우익 정치가들, 그 연구자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는 하나의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아베를 수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쿠라이 요시코가 정략적으로 아베 수상을 계속 인터뷰해오고 미디어에서 키워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베 수상의 뭐 수호신으로 봐야 되겠죠. 아베 총리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나선 것도 그녀였습니다. 내각 총리대신 아베 신조상을 오무카이시ております. 건방와. 여러시오니시마스. 여러시오니가이시마스. 아, 일본においても 토대, 소시테 오사카 대학, 감염연구소 데데스네 소조레 開発をしておりまして 早いものではですね 7月に 遅延が開始できるというふうに聞いています。じゃあもう本当に間もなくというふうに期待してよろしいわけですね。で次にですね、まあ総理本当にお見受けするところこの辺に白いものが目立ったりご苦労なさ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 그런데 국기령과 사쿠라이 이사장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커진 배경에 한국의 국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분들이 만든 단체예요. 일본 내에서 그 언론, 기사, 게재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방송 출연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소재가 필요한 거죠. 그 소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가정보원에서 많이 지원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김연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취재라거나 뭐 이런 소재들을 많이 제공해요. 2000년대 들어 납북자 문제로 일본 사회가 들끓었을 때 국정원은 국기련에 김현희 등 탈북 인사들을 연결시켜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국기련 인사들이 일본 사회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니시오카 치토무입니다. 그는 현재 국기련의 기획위원으로 사쿠라이 이사장과 함께 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위안부와 징용에 관한 역사 왜곡 책을 쓴 장본인이기도 한 니시오카 씨. 그는 한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부입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김정일 정권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북한 주민들이죠. 저는 세계 12개 나라에 소 김정일은 납치를 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을 통해 일본 인사를 소개받았다는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대부분 탈북자들 보이신 분은 국정원 소속에 다 돼 있어요. 처음 갈 때 같이 갔고 이제 두 번째부터 갈 때는 이제 그냥 현지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이제 뭐 안내해주고 뭐 다 해준 거죠. 장소 비용 뭐 이런 걸 다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이제 소개만 해주고 가서 만나서 인터뷰만 함께 해주죠. 그들이 궁금해하고 원하는 정보 같은 게 어떤 내용들? 일본인 납치자. 어떤 사람이 북한을 잡아갔고 어떤 사람은 아닌 건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의 궁금증이 너무 큰 거죠. 일본도 이제 그게 그 선거에 굉장히 판세 같아요. 그렇다면 국정원은 왜 당시 국기련에 일본인 납북자 정보를 줬을까? 전 국정원 간부를 통해 그 내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서 남한 정부를 위해서 북한을 깔 수 있는 이런 인식을 하고 정보를 주고 일본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업을 시켰어요. 지금이야 그 사람들이 극우 세력이 되었었지만 그 시절은 그 친한 인물. 친한 인물. 네, 그게 이제 니시오카 제일 이제 저기 아니 니시오카 쳇도모가 이제 그 중심 세력에서 이제 밑에서 돈 가지고 자금 받아서.
심지어 국정원은 이들을 청사 내부로 초대해 접대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국정관이라고 보통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국정원 청사 안에 있는 데죠.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방문해서 북한 정세 브리핑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국기련 인사들에게 북한 정세에 관한 고급 정보를 브리핑해줬다는 국정원. 전 세계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와 정책 분석 역량을 갖춘 건 저희들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의 접대는 북한 정세에 관한 브리핑을 해주는 거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브리핑에 들어가는 내용은 국가정보원만 입수한 자료가 아니에요. 북한과 관련돼 있는 군, 경찰 모든 그 정보 활동을 하는 국가 조직이 입수한 모든 정보를 축약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선별해서 엑기스처럼 뽑아낸 거를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일본 그 우익 사회에서 격이 다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국정원 덕에 일본 사회에서 격이 다른 우익 단체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국가 기본 문제 연구소. 그런데 이후 이들의 행보는 국정원이 기대한 친한 세력의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왜곡의 선두 주자로 나서기 시작한 것. 이안프가 제도례ではないと 이들은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들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간 금요일이라는 잡지사의 대표 우에무라 씨도 그들에게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는 김학순 씨의 기사를 통해 위안부의 실체를 최초로 일본 사회에 알렸습니다. 강제로 가서 그런 거시기를 당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묻어 있는 것이 일본 사람들한테 그 항의하고 싶은 생각. 너희가 없다겠지. 현재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게 엄연히 살은 증이 산 증인이 있는데 없다는 소리가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その 당시에 そんな ことが なかったんですが, 私の 기사가 出て だから 23년 後ですか? 2014년 になって, ま激しい バッシング 始まりました. 국기련에서 우에무라 씨의 기사를 날조된 기사로 매도했고 그로 인해 극우의 공격이 쏟아졌다는 것. 근데 その 기사가 出た ことによって 激しい 우에무라 바싱을 기분 쓰네. 우에무라 야돗다라, 요구나이 반대다, 미다나. 내주도 기사 야돗구나, 미다. 소데모 대학 아담아 가가에테 우에무라산 대학에는 코나이데 그래 という 후나 하나시니. 그를 향한 협박 편지가 쇄도했습니다. 심지어 중학생이었던 딸은 극우들로부터 살해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국기련의 사쿠라이 이사장과 니시오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우에무라 씨. 사이반의 과정에 니시오카 씨의 こういう 문제가 言ってる ことの 근거가 間違ってる ということは 証言でも 分かりました. 사쿠라이 씨も 間違ってる という 法廷で 認めました. 通常の 裁判では 勝つんですけど 負けてしまいました. それはなぜなんでしょう。それは私が聞きたいんですけれども、 まあ一つには日本の裁判所司法がですね非常にやはり右傾化しているということと当時安倍政権でしたから安倍政権への忖度というのもあ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사쿠라이 이사장이 매주 금요일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이 방송의 단골 출연자인 니시오카 씨 못지않게 자주 출연한다는 또 한 사람. そしていつものように 統一日報論説士官の 本ひょんさんです. 건반와. 건반와.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객원 연구원인 홍영 씨 역시 국기련의 핵심 멤버입니다.
これから韓国文在寅政権は一体何をすると思いますか。これはあの中国共産党と組んで、うん、韓国もそういう全体主義の方に自分たちが夢見る、うん、描いてきた、うんうん、社会主義全体主義、うん、そちらに走っていくんですね、うん、そのためにはもう実は憲法改正もいらないんです。文在寅は共産主義者ですね。文在寅は誰のスパイなのかですね、朝鮮労働党のスパイ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プラス中国共産党のスパイだと思い、今問題になるのはまさに中国共産党のために彼は尽くしているんですね。홍영、그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취재를 계속 넓혀가는 중에 그에 관한 놀라운 이력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알아본 바로는 이북 출신의 육사 졸업했고 그 당시 중앙정보부 10기로 정규 10기로 입사를 했고 주로 해외 파티에서만 주로 쭉 근무를 했던 분이고 일본에서 주로 쭉 뭐 근무하고 활동하고 이러면서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환경을가진분이라고보고전직국정원간부도그의이름을기억하고있었습니다홍영씨이걸모르면은해외파트에서국정원직원이라고할수없죠실적만하고언론들도갔다오고그양반은딱때려잡자공산당이에요그러니까북한때려없애기에최선봉에서서서일했던사람이고지금은자기신념에서무엇하는지아니면그일본군들이뭐경제적지원을해서그런지모르겠는데도저히이해할수없는논조를얘기하더라고요국정원에서파견돼주일대사관공사로도근무했다는홍영씨그가가진외교관타이틀과북한관련정보는국기련에서그를영입한배경이됐을것입니다국정원을퇴직하고일본의우익단체에들어가있는육사출신선배들한테공작자금을주고그공작자금으로활동을하기시작한거예요공작금은얼마정도가준거로그게공작금이두가지로형성이되어있었거예요그러니까월급처럼그개인한테지급되는돈이있었고공작사업비가있었어요개인본인한테아마매달몇백만원수준의그기본급여에해당되는돈이나갔고공작사업비는꽤액수단위가컸던걸로기억을해요계좌에선절대없고현금이세요모든저쪽그집회는현금으로보통이제만나면은이렇게이런미술에서만나요뉴스만서저녁먹고돈도주고사업방얘기해주고이런식으로해주세요하고그럼또알아서해주고그결과받아서서울에보고퇴직한홍영씨에게국정원이공작금까지지원하며맡긴일은2012년대선관련여론공작이었다고합니다제외동포들에게투표권이주어진첫대선홍씨와국기련은각종강연미디어를통해좌파후보를비방하고보수정권의재탄생을위한홍보전을펼쳤습니다아시아2017년の末に、まあ、12月に次の選挙があるんですが、はい、私はその前に間違いなく、北が核ミサイルの実戦配備を宣言すると思います。そうしたら韓国はどうしますか？全てが、まあ、動乱になるんですね。動乱になる。そうです。熱い戦いになる。戦争になるってことですか？まあ、カオス状況になると思うんですよ。混乱に。停滞期は、はい、そもそも、キミルソン主義者、キミルソン主義、主体派ですね、主体派。慰安婦のことに関してはこのことはもう終わっていることだし強制連行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事実関係として明らかなんですねにもかかわらずなぜ言い続けるのかここのところが私たちは理解できない当然そうだと私は思います、私も納得がいきませんから先生もいかないもちろん私も納得がいきません、그렇다면국정원과국기련이손을잡았던이유는무엇일까그것은첫째는북한의위협론에대비하는거고두번째는한국내에서진보정권이계속지속되는것을요구하지않는거겠죠한국이점점진보정권이되고남북평화공존을하게되면일본의보수우익의정치의토대라는것은북한위협론속에서한반도위기론을가지고지금까지정치를해왔는데남북이공존을하게되면일본같은경우는자민당의보수의뿌리가흔들리게되는거죠같은목표를향해달려온것처럼보이는국정원과국기련그들사이에서가교역할을해온것으로의심되는홍영씨그에게사실확인을해보기로했습니다
그가 주관으로 있다는 신문사. 한국 텔레비 局 MBC の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今日は祝日で来てないので。あ、いらっしゃらないんですか？はい。수차례방문끝에마침내그와연락이됐습니다。もしもし。여보세요？아여보세요？네혹시홍영주관님이신가요？예홍영입니다。네안녕하세요저 MBC 의장호기 PD 라고하는데요。아예 예, 예주관님그때그 예. 국정원에서좀지원을받으셨다는제보가있어요。무슨국정원에서지원을받아요？그당시이제주관님쓰셨던뭐글이나강연같은내용들。아그런건없습니다。누가그런말을하셨는지모르지만은저희가아니어떻게미디어에서국정원에지원을받을겁니까미안합니다네이거다른전화가밀려있어서끊겠습니다국정원이랑은전혀관계없으신가요국가기본문제연구소의사쿠라이이사장에게도수차례인터뷰요청을했습니다しました국가기본문제研究者でございます아もしもしはいあたびたびすみません韓国の MBC と申します桜井代表へのインタビューの取材のコツなんていうのを伝わってるのは伝わってるんでしょうかちょっと私今電話番なんでわからないので申し訳ないですけどもうはいよろしいです그녀가생방송을하고있다는정보를입수하고급히방송국으로향했습니다미청의사쿠라이요시코산ですよろしくお願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과연사쿠라이이사장을만날수있을까올해인기다림끝에방송을마치고나오는사쿠라이이사장을만났습니다아사쿠라이様お世話になりますあの韓国のテレビ局 MBC の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えじゃあ失礼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韓国の経営者から情報をいただいたんでしょうか時間がありましたらお答えご自宅の方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그녀에게선어떤답변도들을수없었습니다